여러분은 지금 교육튜브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취업 인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외부에서 1대1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연구원에 지원하시는 석사생이셨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였냐, 그분은 전공에 관한 부분을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된다 라고 하셔서 오늘 긴 시간 동안 그분을 컨설팅 해드리고 왔는데, 생각을 해보니 영어 프레젠테이션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프레젠테이션이 과연 무엇인가? 단순하게 뭐 이렇게 생각, 영어로만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영어 프레젠테이션은 주로 이제 외국계 기업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최근에는 국내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국내 대기업 중에서도 이제 석박사 직군들에서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아무래도 해외에서 대학교를 나오시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 취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구하는 분야가 대다수 이제 용어 같은 부분들이 영어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우리나라 말로 하는 것보다는 영어로 하는 부분이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전문성 있고 그쪽 전공과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 영어 프레젠테이션으로 많이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방식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프레젠테이션 말 그대로 파워포인트를 영어로 작성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혹은 사전에 제출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당일날 그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서 정해진 시간 안에 발표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건 상당히 뭐 PT 면접하고 유사한 방식이죠. 보통은 이제 Q&A 같은 걸 가져도 질문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혹은 이제 뭐 면접관에 따라서 우리나라 말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질문도 영어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당연히 대답은 영어로 하셔야 됩니다. 면접관들도, 이런 면접에 참석하시는 면접관들은 보통 이제 영어가 좀 자연스럽게 혹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전공자들이나 아니면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 위주로 구성이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제가 먼저 좀 얘기해 드렸지만 일반적인 PT 면접 방식하고 유사하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고 내용을 들어주세요. 자, 먼저 보통은 이 내용, 전공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전에 제출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게 뭐 석사 관련된 주제든, 혹은 뭐 박사 관련된 주제든, 아니면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분야에서 주어지는 주제든, 그 주제에 맞게끔 사전에 만들어서 제출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당일 발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진행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보통 시간 자체는 뭐 10분 이내, 혹은 뭐 15분 이내 발표하고 질의응답까지 뭐 포함,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시간에 관한 부분은 좀 엄격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어만 영어일 뿐이지 기존의 이제 PPT 면접 혹은 PT 면접의 방식과 대다수 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전에 제가 했었던 그런 PT 면접 관련된 컨텐츠를 한번 같이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잘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영어 프레젠테이션 면접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주의사항을 좀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프레젠테이션의 핵심이 뭐냐? 당연히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나 키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거나 혹은 설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어 면접,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주어 동사 문법을 신경 쓰느라 오히려 그런 부분은 제대로 신경을 못 쓰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발표, 뭐 주어 동사 중요하죠. 그런데 그 부분을 간과
오히려 그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춤으로 인해서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다른 부분이 죽어버리면 이거는 제대로 된 영어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면접관들 입장에서 보면 주어 동사보다는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한 영어가 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주어 동사 이런 부분보다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 부분에 조금 더 강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 본인의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그냥 찍어달라고 해줘 보세요. 아무 의도 없이.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이 머릿속으로 외운 스크립트를 말하면서 내가 불필요한 손 제스처를 좀 많이 하게 된다라는 부분을 인식을 하실 거예요. 이게 사람의 구조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이 쭉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제대로 안 나오게 되면 이 손부터 혹은 몸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순전히 나한테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오롯이 발표자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불필요한 제스처나 이런 몸 흔들거림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롯이 나한테 집중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제스처 이런 부분도 내가 좀 의도적으로라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은 꼭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조금 일맥상통하기는 하는데 무엇보다 영어 중요하죠. 영어 중요한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면접관들한테 정확하게 어필해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 부분이 먼저 중요하고요. 보통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심리적으로 내가 잘해내야지 이런 압박감도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영어 조금 못하시더라도 그냥 당당하게 하시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감을 갖고서 면접을 하는 것과 그냥 이렇게 축 처져 있는 상태에서 면접을 하는 것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을 하거든요. 처져 있는 상태로 얘기하면 내 처져 있는 상태가 상대방한테도 그대로 전달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핵심을 전달한다 이렇게 꼭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신감 이 두 가지만 꼭 기억을 하시면은 영어 프레젠테이션 면접에서도 여러분들은 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영상을 봐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이와 관련해서 영어 프레젠테이션 면접 관련해서 좀 더 딥한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의 취업을 응원합니다. 아셨죠?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취업인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